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2020년 1, 2회, 그죠? 통합, 가스산업비사, 가스안전관리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밸브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최종단, 압축기 최종단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밸브 작동 조정은 최소 주기는 압축기 최종단, 압축기 제일 말단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이 안전밸브는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나머지는 3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가스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설비에 대한 표시 중에서 기화장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화장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 원리를 보면 이렇게 중탕으로 이렇게 가열을 하죠. 그죠? 열 매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죠? 열 매체가 들어가 있고, 즉 다시 말해서 액화가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액화가스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화장치로 이렇게 내부로 이렇게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쪽으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기화되어 있는 가스를 이쪽으로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죠? 기화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여기에서 우리가 액체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게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물질을 자, 여기에서는 액체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액면 제어 장치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빠져나오는 것은 우리가 기체 상태로 이렇게 빠져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액체 상태를 즉 다시 말해서 기체 상태로 이렇게 바꾸는 기기를 기화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내압시험 압력 TP, 그죠? 이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죠? 안전밸브가 여기에 달려져 있죠. 그죠? 안전밸브가 여기에 안전밸브가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내압시험 장치 TP, 가열 방식 및 형식. 가열 방식은 우리가 직접 가열 방식인지, 간접 가열 방식인지, 그죠? 감압 가열 방식인지, 가온 가열 방식인지, 그와 같은 방식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설비별 기호 및 번호, 사용하는 가스의 명칭, 사용하는 가스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한다라든지, 그죠? LPG를 사용한다라든지, 또는 LNG를 사용한다라든지, 이와 같은 사용 가스 명칭을 여러분들께서 표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설비가, 어떠한 설비가 되는지, 설비의 기호 및 번호, 이것은 표시할, 각인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그죠? 각인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42번 문제는 해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해답이 3번이 되는 것이다. 자, 뭡니까? 과압가스 설비와 과압가스 설비, 그죠? 과압가스 설비하고 과압가스 설비 사이는 몇 메다? 30메다 이상의 거리를 유지시켜 주어야 된다. 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44번 문제. 과압가스 운반 차량의 운행 중에서 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400km 이상 거리를 운전할 경우에 중간에 휴식을 취해야 된다. 휴식을 취하는 것은 400km가 아니라 200km, 200km. 400km는 상당히 멉니다. 그죠?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한 6시간, 5시간, 5시간 정도로 우리가 운행을 하는 경우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400km 이상이 아니라 200km, 그죠? 200km, 200km마다 우리가 중간에 운전을 중지하고 우리가 휴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독성가스를 운반 도중 도난당하거나 분실할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경찰서에 신고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독성가스를 운반할 때그 고압가스의 명칭, 성질 및 이동 중의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사항 기재한 서류를 운전자 또는 운반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과압가스를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은 차량의 고장, 교통 사정, 운전자 또는 운반 책임자의 휴식할 경우에 운반 책임자와 운전자가 동시에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된다. 밥을 교대로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중간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과압가스 차량을 내팽개치고 안전관리자하고 운반 책임자하고 운전자가 그죠? 동시에 이탈해서는 안 되겠다. 다 옳은 문장이 되겠는데요. 이거 400km가 아니라 200km, 그죠? 200km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5번. 과학과사 안전성 평가 기법 중에서 위험성 평가 기법이 평가 기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험성 평가 기법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정량적 평가 기법이 있고, 그렇죠? 두 번째로 정성적 평가 기법으로 정성적 평가 기법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정량적 평가 기법은 양결, 그죠? 양결 사원, 양결 사원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함수 분석법, fault tree analysis, 그죠? 결함수 분석법. 그 다음에 사건수 분석법. 여기서 사건수 분석법은 없죠?원인 결과 분석법, CCA, 원인 결과 분석법. 그렇죠? CCA, 원인 결과 분석법. 이렇게, cause, consequence analysis, 이렇게 되겠죠. 원인 결과 분석법. 자, 요거는 실자라고 하는 것은 작업자 실수 분석법, human error analysis. 자,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법, 이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량적하고 정성적이 있는데, 정량적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정성적 평가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량적 평가 기법은 이건 우리가 숫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수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죠? 수로 표기한 것을 우리가 정량적 평가 기법이다. 그러면 정량적 평가 기법하고 정성적 평가 기법 중에서 더 좋은 것은 정량적으로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더욱더 명확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 반에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성적을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면, 그렇죠? 성적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A라고 하는 사람은 100점, B라고 하는 사람은 80점, C라고 하는 사람은 20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공부가 가장 잘하는지 못하는지 분석하는 그와 같이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우리가 정량적 평가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성적이라고 하면, A라고 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한다. 그죠? B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이다. C라고 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한다. 이와 같이 막연하게 표기해 놓은 공부를 못하는 것이 어느 정도가 공부를 못하는 거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제분은 공부를 잘한다. 공부를 못한다. 공부 중간쯤 한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반에서 1등 한다. 전교에서 1등 한다. 그렇죠? 그와 같이 표기해 놓은 것이 우리가 정량적 평가 기법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더욱더 정확한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정량적 평가 기법이 되겠다. 그래서 정량적 평가 기법을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답이 되는 것이다. 자, 체크리스트법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체크리스트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장치가 있을 때, 자, A 장치가 B 장치, 어떤 장치 속에 소규모 장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것이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 이렇게 해 나가는 목록이 쭉 있는 데서 그 중에서 우리가 양호하다, 불량이다, 그죠?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거기다가 체크해 나가면서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법을 체크 리스트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